태생수 구하는 법. 이 태생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일평생을 사용하면서 서면서 가져가는 숫자죠. 그럼 그 숫자로 나가 사는 겁니다. 그 숫자의 의미만 알면 되니까요. 생월, 생일, 음력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태생수는 보통 옛날에 배우신 분은 다 기본수라고 아실 겁니다. 태생, 그래서 태생 기본수를 태생 기본수라고 저는 사용합니다. 이 계산법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1961년 6월 14일 생이라. 그럼 나이는 60살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이 태생수는 나이를 안 들어갑니다. 생월, 생일. 다음에 1이 더 갑니다. 이 1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아니고 9달만 있다가 세상에 나오니까 한 달을 못 채워가 나오죠. 그 한 달을 못 채워가 나온 달을 1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 6월 14일입니다. 6 더하기 14 더하기 1, 한 달 못 채운 숫자죠. 여기서 같이 더하니까 20일이 나왔다. 이거는 계산법 1형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인데 20일 나누기, 우리가 매화욕수는 구진법이라 했죠. 구진법. 또 매화욕수에서는 이 구진법을 계산할 때 공식은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는 뭐 요즘에 유치원 유아원에서도 다 산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산수에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알면 됩니다. 이 세 개만 알면은 매화욕수, 수리수 구하는 거는 금방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나누기 구진법이니까 9죠. 9를 하니까 2가 나왔다. 2를 하니까 이 나머지 3이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태생수는 3이다. 나머지 3. 그래서 3이 나왔다. 이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입니다. 6 더하기 14. 6월 14일이니까 똑같죠. 1 더하고 또 20 같이 더하니까 21이 나왔다. 21이 합이 됐는데 21을 분해를 하니까 2와 1이 된다. 그러면 2 더하기 여기서 2 더하기 1이 된다. 2 더하기 1은 3이다. 똑같이 3은 똑같이 나왔죠. 세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를 갖다가 각각 6월 6 더하기, 왜냐면 여기서는 14를 같이 붙였는데 여기는 1하고 4, 14를 떼었습니다. 또 더하기 1, 엄마 뱃속에서 못 채운 달이라 했죠. 하니까 12가 된다. 12에서 우리가 구진법이라 했죠. 구진법이니까 9를 뺀다. 그러면 3이 나온다. 이 세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아, 나는 이 방법이 좋겠다 하면 이 방법을 쓰시고, 또 나는 이 방법을 좋겠다 하면 이 방법 쓰시고, 또 나는 또 이 방법이 좋겠다 하면 이 방법을 쓰시는데,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계산법 2형을 씁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이 2형으로 쓰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서 2형이 아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6월 14일이 아니라 구진법을 사용해서 치크는 미리 치고 들어간다 하면은 음력으로 8월 1일이라. 그러면은 8월 1일은 어떻게 하냐? 8 더하기 1 더하기 1이 들어간다 했죠. 엄마 뱃속 1. 그러면 여기서 8하고 1은 같이 이제 채우면은 9가 되죠. 9가 되니까 미리 친다. 그럼 나머지 1만 남는다. 그러면 1이 된다. 그러면 평생 태생수, 평생 기본수는 1이라 1도 산다. 또 어떻게 이 1은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 저번 시간에 했죠. 또 1은 어느 칸에 들어간다. 태생수는 우리가 포옥도 중에서 어떤 칸에 들어간다. 또 이 세운은 어디 들어간다는 거는 이 또 금방 할 겁니다. 그때 포옥도가 너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금년의 운세 구하는 법. 금년의 운세가 이 주도수라는 겁니다. 주도수. 세운이죠. 당년 주도수. 당년 주도수 또 세운이라고 많이 합니다. 세운. 여기 있죠. 세운. 1년운. 세운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태생수를 뽑을 때는 나이가 안 들어가고 생월과 생일 더하기 1을 했죠. 그렇지만 세운을 구할 때 당년의 주도수를 구할 때는 나이가 꼭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이 사람은 60살이라 그러면 내년에는 61살이고 작년에는 59살이다. 그러면 숫자가 계속 변하죠. 숫자가 계속 변하죠. 예를 들어서 올해 8이면은 내년에는 9로 들어가고 또 작년에는 7로 살았고 한 해는. 그러니까 이것이 포극도라는 것이 이겁니다. 12달요. 조금 있으면 이 다음 칸에는 할 거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사람의 평생 태생수가 3이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주도수. 주도수 자리입니다. 여기에 주도수가 뭐 세운도 있고 아까 말했죠. 일진도 있고 평생운도 있다. 있는데 평생운은 절대 안 바뀌지만 이 세운은 세운과 일진은 숫자가 계속 바뀝니다. 올해 만약에 8이었다. 그럼 내년에는 9죠. 그러면 작년에는 7로 살았죠.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나이가 꼭 필요하다. 세운을 뽑을 때, 당년의 주도수를 뽑을 때는 나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산법이 60. 60살이니까 6, 0, 6월 14일. 같이 더하니까 구진법으로 칠 거의 없죠. 그래서 17. 17을 분해하면 1 더하기, 조금 전에 2형을 사용한 겁니다. 1 더하기 7은 8. 그래서 당년에 세우는 이 사람은 8이라. 올해는 8로 산다. 올해는 8로 산다. 그럼 내년에는 9로 살겠죠. 작년에는 7로 살았죠. 그런 식으로 한 해 한 해에 주도수는 그 해 그에 따라서 나이가 변하니까 그 나이에 맞춰서 주도수를 뽑는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했죠. 다음은 금년의 운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태생수와 금년의 운세 이걸 했죠. 금년하고 세운의 운세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 태생수는 3이 나왔다. 이건 태생수. 이거는 주도수죠. 세운. 세운이 8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2는 다음은 2가 나왔는데 어떻게 2가 나왔나? 3 더하기 8. 아까 제가 이 매하역수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알면 된다 했죠. 3 더하기 8은 11이죠. 11이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래서 2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5가 나왔을까? 이것도 물론 저번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더 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과 맨 끝에 더하니까 3과 2를 더하니까 5가 나왔다. 두 번째 포곡도에는 두 번째 주도수 칸하고 마지막 칸을 더하니까 8 더하기 2를 하니까 10이 나왔다. 그래서 0은 구진법이니까 뭐 10 빼기 9도 해도 돼요. 그럼 1. 그래서 1이 나왔다. 다음 칸은 5 더하기 1을 하니까 6이 나왔다. 다음 칸은 또 2가 어떻게 나나? 마찬가지로 5 더하기 6 하니까 11이 되죠. 그러니까 2가 되고 다음 7은 1 더하기 6을 하니까 7이 됐다. 그 다음 칸은 2 더하기 7을 합하니까 9가 됐다. 그럼 여기까지 완성됐죠. 그럼 여기서는 또 왜 1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같이 이렇게 더하면은 11인데 2가 돼야 되는데 왜 1이 됐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 둘, 세 번째 칸까지는 1, 2, 3, 4, 5, 6, 7, 8, 9월 달까지는 우리가 가로로 쭉쭉 가로로 계산을 하고 마지막 달에 11, 12 마지막 세 달을 뽑을 때는 이렇게 세로로 뽑습니다. 세로로. 세로로. 그럼 3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하니까 10이 나왔죠. 그럼 10에서 9를 빼니까 1이죠. 그래서 1이 나왔다. 무조건 마지막 달은 포국도가 세로로 이렇게. 무조건 세로로 쭉쭉 뽑으라. 그래서 7이 나왔다. 8이 나왔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사람은 3, 8, 2. 8번의 숫자로 계속 한 해를 산다. 그 어떤 달이 깨지고 무슨 달이 극이 돼서 깨지고 또 무슨 달이 합을 해서 아주 좋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것을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뽑으실 줄 알겠죠?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매화육수를 한 번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빨리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또 집에서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하신 분도 계시고 예습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원래 매화육수로 원래 알아서 매화육수로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보실 때도 또 지겹지만 혹시나 한 번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운세. 이 오늘의 운세는 하루운입니다. 하루운. 오늘 하루 내가 무슨 계약을 하러 가는데 그 계약이 잘 될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할 때 궁금할 때 보는 거고 또 이 하루운이라고 해서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 3일 뒤, 4일 뒤, 5일 뒤 계속 10일 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만 날이 갈수록 닭이 1일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당일수로 뽑으려면은 우리가 태생수나 세운을 뽑을 때는 조금 전에 태생수가 3이 나왔죠. 3이 나왔고 당일수는 자 여기 포옥도에 여기 들어갈 거죠. 주도수 자리에 들어갈 건데 당일수는 생월수, 생일수 더하기 1은 기본수로 뽑는 거고 당일수는 오늘의 월수, 오늘의 일수입니다. 오늘의 월수 전에 연, 연도 들어갑니다. 연도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29일 이것이 양력입니다. 그럼 음력으로 봤을 때는 음력 3월 6일이 됩니다. 음력 3월 6일이 양력으로는 3월 29일이라 이는 음력으로 3월 6일이라 그러면 오늘의 월수 하기 전에 연, 몇 년도 왜냐면은 2020 연이 안 들어가면 여기는 연이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시고 교재에는 2020년 아 똑같이 나왔네 작년에 2019년도 내가 그때 3월 6일 날 뭐 했나 또 2021년도 3월 6일 1년 뒤에 3월 6일 날 뭐 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꼭 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6일이죠. 3, 6 여기서 우리가 구진법을 쓴다 했죠. 그러면 3하고 6을 미리 칩니다. 치면은 2하고 이 0도 빼고 2하고 2 2 더하기 2는 4다. 2가 두 개 남았죠. 그래서 4다. 그러면 2020년 3월 6일 당일수는 4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을 보고 싶다. 아 예를 들어서 내일을 보고 싶다. 그럼 내일은 3월 7일이죠. 그럼 여기서 더하기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내일은 5. 또 모레 8일 날 거 보고 싶다. 이틀 뒤에 거 보고 싶다 하면 이 6이 되죠.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럼 어제 것을 보고 싶다. 그럼 3이 되죠. 오늘 4니까 오늘 4에서 앞자리로 가면 3이 되죠. 그럼 어제는 3으로 움직였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0년 9월 13일 이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오늘이 7월 26일이라 그러면은 내가 똑같이 여기서 7하고 2는 구진법에서 쳐보려고 했죠. 공제를 치고 쳐보면은 6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6입니다. 7하고 2는 쳐니까 그러면 2, 6이죠.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면은 10이 된다. 그럼 오늘은 1이라는 숫자를 움직인다. 제가 오늘은 7을 음력으로 7월 26일이니까 연도는 2020년도 맞죠. 왜냐면 나이가 안 들어가니까 오늘은 1로 움직이는 거니까 만약에 수리가 1수리든 2수리든 해서 9수리까지 앞에 숫자는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지만 여기는 1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와 태생수와 관계없이 왜냐면 오늘 날짜니까요. 오늘이 음력으로 7월 26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방 태어난 사람도 태어난 아기도 오늘의 일진을 구하고 싶다 할 때는 다 1이 들어갑니다. 자, 50살도 1이 되고 60살도 1이 되고 앞에는 관계없습니다. 오늘이니까. 그럼 내일을 보고 싶다면 내일은 2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한 3일 뒤에는 어떻게 될까? 아, 3일 뒤에 우리 남편이 승진 시험이 있는데 시험이 되겠나? 그러면 남편의 태생수를 구하고 그 오늘이 1이니까 오늘이 1로 들어가니까 더하기 3만 하면은 3일 뒤에는 4로 되죠. 4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10일 뒤, 20일 뒤 계산만 해가 계속 뽑을 수가 있는 것이 이 매화육수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매화육수가 수리 숫자로 하니까 아주 숫자의 꽃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깊은 학문에 만약에 사주명리도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지장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육친도 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나. 우리 선생님들도 명리 강의를 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신대요. 이 명리는 10년 20년 해도 계속 해야 될 공부가 명리 공부입니다. 명리도 공부를 하시면서 또 내가 좀 잘 설명을 못하겠다 할 때 보충 설명으로 매화역수를 선택을 하시면 아주 상담하기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매화역수는 어떤 사람은 90% 맞다 또 어떤 사람은 100% 맞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 맞다는 사람도 있고 반은 맞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매화역수라는 학문은 한 가지만 이 매화역수만 딱 쓰면은 정말 진짜 제가 실감도 해봤는데 조금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성학이나 뭐 구성학은 하나를 서로 다 맞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점학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때 같이 보충을 하시면 되고 또 내가 사주 명리로 이 사주를 상담자하고 통변을 할 때 아 좀 막힌다 부족하다 할 때 그때 숫자 계산이니까 나이 생월 생일 그것만 알면 되고 또 사주로 풀 때 벌써 시하고 일주가 나왔죠. 그러니까 금방금방 풀이해서 내가 이 사주 명리로 다 못 풀이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매화육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 좋은 학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화육수를 다 알고 나시면 아주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의 운세 했죠. 이 사람 태생수가 3이고 오늘의 일진수가 4라 4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7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또 뽑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여기 넣은 거 태생수와 그 달에 그 해에 세운이나 이는 일진이니까 오늘의 운세니까 아무래도 일진이죠. 이건 일진과 이 칸은 주도수가 들어갑니다. 항상 주도수는 계속 말했죠. 일진과 그 금년의 운, 작년의
금년에 한 해 운, 즉 말해서 세운이죠. 세운과 평생운. 평생운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평생운이 사가 나왔으면 이 사는 절대 안 변하고 평생 따라갑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운에서는 3하고 4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평생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만 세운, 금년의 운하고 하루 일지는 이 숫자가 주도수가 계속 변합니다. 달이 1이 변하니까 달하고 1이 변하니까 변하고 금년 운은 세운은 나이가 변하니까 변하고 그래서 이것은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포국도에 7이 왜 나왔냐? 3하고 4. 여기는 안 나왔다고 하면은 미리 넣은 숫자를 더하면 됩니다. 그럼 3 더하기 4는 7이다. 그래서 7이 나왔습니다. 다음 칸은 또 왜 2 나왔습니까? 하면 여기서 계속 포국도를 풀어나가면서 숫자를 합의되는 숫자를 적는데요. 어떻게 포국도 숫자를 1이 나오게끔 우리가 풀어가냐. 맨 앞에와 맨 끝에 만약에 이것이 1번, 2번, 3번이라면은 1과 3을 같이 더한다. 1번과 3번 앞과 뒤를 더한다. 3과 7을 더하니까 10이 나왔다. 그래서 10은 1이다. 구진법이니까 10에서 9를 빼니까 1이 남는다. 1이고 다음 칸은 또 왜 2가 나왔습니까? 자, 2와 3 더합니다. 두 번째 칸과 마지막 세 번째 칸. 4와 7을 더하니까 11이 나왔다. 11은 1 더하기 1은 2이다. 그래서 2가 나왔다. 또 2도 마지막 칸은 1하고 2를 더하니까 3이 되었다. 포목도에서 두 번째 칸부터 그럼 자 1월달, 2월달, 3월달, 4, 5, 6, 7, 8, 9월달까지 어떻게 뽑느냐 하면은 처음과 맨 끝에 더한다. 그럼 1과 3을 더한다. 그러면 4가 나왔다. 그래서 다음 칸은 왜 5가 나왔나?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 2와 3을 더한다. 더하니까 5가 나왔다. 이제 마지막은 4 더하기 5. 똑같이. 그래서 9가 나왔다. 자, 1월에서 9월까지는 무조건 가로로 더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포국도에는 이번에 중간 주도수와 마지막 수를 더한다. 마지막 포국도에는 앞에 맨 앞과 중간 주도수 자리와 같이 더한다. 자, 이제 여기서 해 자축이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이죠. 이 마지막은 똑같이 가로로 푸는 게 아니고 세로로 풉니다. 이 세 개 합. 자, 1월달 이 앞에부터. 자, 3과 1, 4 다 더합니다. 3 더하기 1, 1 더하기 4 하니까 8이 나왔다. 이 세 개의 합입니다. 이 세 개의 합이 여기 나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의 합. 4 더하기 2 더하기 5 하니까 2가 나왔다. 이 세 개의 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의 합을 7 더하기 3 더하기 9. 그럼 9는 구진법이니까 미리 9를 치면 7과 3이 남았죠. 그럼 7 더하기 3 하면 10이니까 10에서 구진법이니까 9를 빼죠. 그래서 1이 나왔다. 1월달에서 9월달까지는 가로로 더한다. 맨 앞자리에다가 포곡도에 들어가는 것은 맨 처음과 맨 끝을 더하고 두 번째 포곡도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 주도수와 마지막 숫자를 더해서 두 번째 포곡도에 들어간다. 마지막은 앞에 1과 2를 같이 더하면은 합이 나온다. 그래서 그 합을 적는다. 9월달까지는 똑같은 가로로 계산을 해서 수리수를 뽑고 마지막
10, 11, 12월 달 마지막 세 달은 어떻게 뽑느냐. 이때까지 가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로로 쭉 세로로 세 개를 합쳐서 뽑는다. 여기도 4, 2, 5 세로로 합쳐서 뽑는다. 마찬가지로 쭉쭉쭉 세로로 합쳐서 합을 낸다. 그렇게 수리수를 다 더해서 가로로 더하고 세로로 더하고 해서 합을 내면은 이 오늘의 운 하루 일진이 다 됐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을 새벽 3시 반부터 새벽 5시 30분으로 보죠. 그러면 또 이 묘를 새벽 5시 반부터 아침 7시 반 이렇게 보죠. 오늘의 그 일진,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오늘 합격이 될까요? 계약할까요? 그건 일진을 뽑을 때. 자, 우리가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물론 3시에 일어나서 5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본다, 계약을 한다 할 때는 절대 안 하죠. 이때는 술을 먹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보면 술시에 보면 술 먹을 시간이 내가 많이 먹는데 저녁에 6시에 보통 9시에서 11시 사이에 술집 가서 접대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계약을 많이 보고 또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 하면은 오전 9시에서 11시 보통 11시에서 13시까지 아니면 12시까지 시험을 보고 보통 오전에 시험을 많이 보죠. 오후는 시험을 대체로 없죠. 오후에 보는 시험이라면 오후 한 5시까지 수능시험을 볼 수 있죠. 수능시험은 하루 종일 보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계속 보니까 이때까지는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아침 7시부터 사람들이 직장인들은 보통 5시, 6시에 일어나죠. 일어나서 7시부터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 학생들도 학교 가는 시간을 7시부터, 6시부터 7시니까 7시부터, 일진법은 몇 시부터 보느냐 하면 7시부터. 오전 3시에서 5시간이고 7시에서 9시까지. 이렇게 2시간씩, 2시간씩 간격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틀리냐. 새벽 3시가 아니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다음은 우리가 묘시문은 5시 반부터 7시 반. 그렇지만 여기서는 9시부터 11시, 2시간 간격. 그러다 보니까 이까지 우리가 보통 수시문은 9시부터 보통 보면 수시문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9시 7시 반부터 9시 반이라고 술 먹을 시간이라는데 일진법에서는 7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밤 저녁 11시가 된다. 11시에서 그 아침 새벽 1시까지가 된다. 그럼 보통 이때는 술 먹는 시간에 계약이 안 된다. 주로 계약은 이때나 이때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그전 시간에도 또 점심 시간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해자축 일진법에서는 시간을 안 썼습니다. 다 만약에 술을 먹고 접대를 하더라도 이 시간에는 다 파장하는 시간이니까 끝내는 시간이니까 시간은 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만약에 이때도 새벽에도 뭔가 이룰 수가 있다. 새벽에도 계약도 할 수 있다 하면은 시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그날 일진을 보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